안녕하세요.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인데, 이제 여기 이제 계속 안 나오다가 바로 이제 저번에 바로 남았습니다. 항상 우리 한 문제 정도로 이제 생각해 보실 게, 자, 69페이지에 자, 2절 보시면 계약금. 여기 이제 미국의 제도입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이게 계약금이 잘 안 돌아오니까 반환입니다. 반환 안 해주니까 그 채무를 우리 매도인 쪽에서 잘못하고 나중에 그죠 돈 안 돌려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보장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매도인 바로 돈 주지 말고 어디다가 맡겨놓읍시다.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예치. 자, 이렇게 예치를 권고. 자, 맡겨보자고. 그입니다. 우리 뭐 매도인도 은행에다 맡깁시다. 라고. 자, 여기도 이제 흔쾌히 우리 매도인도 알았어. 라고 맡겨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누구 명의로, 그리고 어디다가. 자,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예치기관이 아닌 것은 법원이 아니었었다. 라고 24회가 정답이었습니다. 아, 그러면서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자, 그 사람 말고 이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람. 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에 6군데, 공금신체보관. 여기 이제 법원이 없었다고 24회 때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그때 권고를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저 할 수 있다도 정말 많이 내봤습니다. 권고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자, 의무 없다. 라고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고 안 했다고 해서 제재 받는다. 그런 얘기 없다고 합니다. 할 수 있다.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권고 안 해도 괜찮고. 라고 해서 이제 그 정도 잘 정리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우리 세 번째 여기 의무 때문에 이제 제재가 있습니다. 업무정지 1개월. 별표 1개월이라고 해서 시험 문제 한 두 번 정도는 안 틀리고 나와봤습니다. 제재가 있습니다. 업무정지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맡깁시다. 라고 해서 이제 자, 예치. 그러면 실비가 나올 겁니다. 실비 누가 부담하느냐. 우리 매수인 쪽입니다. 근데 공금신체보관 6군데 말고요. 개업공인중개사만. 첫 번째 1번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러니까 나머지 공금신체보관은 제재가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줄에 자, 누구 명의로 어디다가 맡길 건데 라고 해서 이제 그 인출에 대한 동의 방법이나 아니면 또 실비,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 걸 이제 바로 이제 약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약정 안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업무정지입니다. 맡길 건데 손이 들어간다. 돈을 누가 부담할 거냐. 자, 그런 것들을 약정을 먼저 해주라는 겁니다. 약정 하여야 한다. 안 하게 되면 업무 정지. 자, 계획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자기 소유의 이제 재산하고는 분리를 해야 된다. 따로 통장을 하나 만들라는 겁니다. 안 하면 업무 정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이제 자기 소유 예치금하고 분리해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여기도 이제 안 하게 되면 업무 정지. 한번 떼놓으면 아주 좋고요. 거기 이제 두 번째 줄에 저 끝에 콤마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인출. 시험 문제 정말 여기서 쉽게 뭐 인출할 수 있다. 업무 정지입니다. 자, 누구 돈이 이제 그걸 함부로 인출하냐고 얘기입니다. 막 뺏어 쓸 거냐? 이럴 겁니다. 자, 계약금 등은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뭐에선 안 된다? 인출. 인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출하면 업무 정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계약금도 맡겨야 됩니다. 자, 맡기니까 은행 등에서 돈 달래. 그입니다.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이제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자 공금 신체보관 제재가 없고요. 예치를 할 때 이제 제일 아랫줄입니다. 자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바로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보증보험 등에 맡겨라 입니다.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 그래서 이제 70페이지로 넘어왔고요. 이게 약간 좀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계약금 등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나중에 잘못됐을 때 보증보험에서 돈 내주게. 우리가 사고 쳤을 때도 요 보증보험 가입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공제 가입을 하거나 그다음 법원에다가 돈 맡겨라. 계약금 3천만 원 중도금 1억이면 그거 맡겨라. 그입니다. 공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증서를 줄 겁니다. 증서 주면은 매도인 매수인 줘라. 자, 옆에 볼까요? 자,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를 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우리가 이제 보증 설정하고 나중에 다 끝났을 때 증서 주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계약금도 맡겼으니까 바로 자, 관계증서를 교부를 하거나 그 다음 전자문서를 제공을 하라는 겁니다. 요거 안 하면 업무정지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실비. 자, 옆에 이제 중개보수 실비에서도 한번 볼 건데요. 자, 계약금 등을 맡기면 그러면 누가 이득을 보냐 입니다.
반환 잘 될 건데 그러면 매수인이 부담하라는 겁니다. 실비. 실비는 꼭 일방에게만 청구합니다. 자, 실비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다 이제 이전한테 그럼 X입니다. 많이 내봤고요.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에 보장되는 비용. 자, 비용이 들어갈 건데 비용 얼마게 이런 걸 안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고 있는데 영수증 등을 꼭 근거 남기라는 겁니다. 자, 첨부해서 번지수 두고 매수. 여기다 매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임차. 자, 요 사람들 이제 이득을 보니까 그 사람한테 비용 좀 달라. 라고 그 밖에 권리를 취득. 그러니까 여기 이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한테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번지수를 이전 쪽에다 청구하면 안 된다. 쌍방은 안 된다. 그입니다. 요건 기억을 꼭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중간중간에 찾아올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계약금 등의 사전수령. 아까 우리 첫 번째 맡긴다. 자, 누구 명의로 어디다가. 그 다음 찾을 수도 있다. 근데 찾는 과정에서 또 매수인이 다치면 안 되니까요. 아주 우리 매수인 아주 끔찍하게 눈물 나게 보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매도인 등이 찾아갈 건데 잘못되면 다 책임져 줄게.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실비 청구권 위에 이제 그 문장이 바로 그래서 아까 이제 계약금 좀 맡겨놨으니까 잘못되면은 보증범 중에서 돈 다 줄게.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 그럼 여기 이제 이전 쪽에서 돈을 우리 매도인도 정말 돈이 필요할 거니까요. 매도인 쪽에서 다 중간중간에 빼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계약을 아마 이제 예치 계약입니다. 해제를 하고 그다음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를 보장하는 내용에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금융기관. 자, 보증서 발행할 겁니다.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 회사가 딱 두 군데입니다. 아까 맡긴다. 공금 신청 보관하고 헷갈리면 아예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근데 누구 줄 거냐고 자 누굽니까? 예치 명의자 예치 명의자한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 요 제도 내용은 상당히 좀 어려우니까 정말 몇 번씩 한번 점검을 해놔도 여기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마 작년도에 바로 냈어도 이제 올해도 또 내볼 만합니다.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한번 69페이지에 자, 이런 제도 한번 정의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69페이지인데, 요것도 이제 미국의 제도라서 이제 상당히 또, 여기도, 자, 제목도 상당히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 계약금, 요 계약금 등입니다. 자, 계약금 등의 제목은 정말 잘 지어놨고요. 계약금 등의 이제 반환 채무. 자, 반환해줘야 될 우리 매도인. 제대로 채무를 이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채무 이행의. 자, 이행의 보장입니다. 자, 이행. 우리가 채무 불이행할 때 맨날 이행 안 하면 채무 불이행 이런 거 따진다고 했습니다. 뭐 원시적 불능이네, 후발적인 불능이네, 민법에서 맨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보장.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줄게. 요게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보통 이제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항상 이렇게 예들이 들어갔으니까요. 한번 이제 갑이 500여 아파트를 하나 팔겠다. 라고 해서 이제 한 5억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5억입니다. 5억으로 팔겠다. 그럼 이제 자 의리 저거 내가 살게 라고 이제 매수인 자 해서 이제 우리 매수인이 사겠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그럼 이제 첫 번째 우리 계약금을 먼저 걸 겁니다. 항상 우리 실무에서도 이제 계약금 그럼 보통 딱 정해진 거 아닌데 10% 요걸 너무 많이 받거나 너무 이제 적게 받거나 그러면 문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5천만 원 근데 너무 적게 받으면 나중에 계약 안 해. 그러면 우리 중개 보수 받기도 소송까지 가야 되니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좀 적정하게 받았을 때 바로 이제 중개 보수 받기도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금 5천만 원 그리고 이제 중도금 한 달 정도 거의 이제 후에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언제로 할까요? 뭐 대답 못 하게 되면 4월이 뭐 5월, 6월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좀 더 많이 그러면 자 4월에서 한 6월, 7월 이런 식으로 조금 좀 밀어놓고요. 아니면 또 급하게 빨리빨리 돈 받고 나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좀 빨리 땡겨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달 정도 어떨까요? 좀 아니면 더 이제 당길까요? 아니면 더 미룰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도금. 자 중도금은 요게 이제 이행 착수다 보니까요. 여기 이제 얼마든지 계약을 빠져나올 수도 있는데 뭐 포기를 하거나 따블로 물어주거나 근데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행에 접어들었다 착수. 그래서 이제 괜히 또 우리 매도인 쪽에서 중도금을 받았는데도 무슨 계약을 파기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도금을 한 2억도 받을 수 있을 건데 2억. 자, 이런 식으로 이제 2억을 받아놨다는 겁니다. 중간에 넘어가는 돈. 자, 이행에 접어들어서 이제는 함부로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약정 해제 사유가 있거나 완전 이행 불능이거나 그럼 이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계약금도 정말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계약금 요게 이제 그냥 나중에 뭐 해약금 이 정도만 되면요, 나중에 손해배상에 뭐 책임을 묻기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꼭 무슨 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계약 못하면 계약금 몰수당한다, 아니면 또 우리 매도인은 더블로 배액으로 물어준다, 그런 이제 특약사항이 꼭 있어야 나중에 이제 우리 계약금을 몰수하거나 나중에 더블로 물어주고 빠져나올 수 있지. 이런 얘기가 없었을 때는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계약서에 다 있습니다. 있으면 이제 매도 매수인도 알 건데, 아무 소리가 없었다, 계약서 작성도 안 했다, 그러면 요거 그냥 돌려주거나 아니면 또 몰수 안 당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꼭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민법 등에서는 계약금 이런 성질을 꼭한 문제 정도 물어봅니다. 매일같이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니까 성격을 알아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잔금 보시가, 잔금 그러면 2억 5천 반갔으니까 잔금은 반 남았다, 그죠? 2억 5천. 근데 이 잔금은 이제 이행 완료입니다. 다 끝났다, 완전히 다 끝났다, 이행의 완료.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계약 파기도 가능해, 계약금입니다. 그냥 계약이 성립했다고 해서 입증 근거로 받는 게 바로 계약금. 안 걸면 계약을 안 하니까 게임다. 근데 이행의 완료는 이제 다 끝나는 마당이니까 이제 2억 5천 받고, 그리고 이제 자, 그럼 이제 동시행이니까 잔금 넘어갔네, 등기에 필요한 서류 다 매도인이 가지고 와야 되겠네, 그럼 이제 등기법에서 배울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집문서, 지금 이제 등기필 정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같이 나란히 가야 되는데 못 가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꼭 초본이 필요합니다. 저 갑은 매도인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 그리고 등기신청서에 이제 도장도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런 서류를 다 꼼꼼하게 알려줘야 나중에 잔금 치를 때 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넘어가지, 잘못 넘어가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또 이중매매되면은 문제가 또 발생해요, 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잔금이 나중에 또 넘어가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먼저 넘어가면 나중에 돈이 또안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동시행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정말 골치 아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민법 등에서도 동시행 이런 얘기들은 자꾸 시험 문제에 나온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할 게, 우리 매도인이 아주 잘못했을 때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겠다, 그럼 이제 요 5천만 원 그대로 이제 돌려주고, 요것도 손해배상 예정이 있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받은 돈만큼, 우리 매수인이 준 돈만큼 매도인이 보태야 될 건데 또 5천을 보태야 될 겁니다. 그럼 총다 해서 1억 라고 해서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배액입니다. 배액을 바로 지불하면 바로 계약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1억이 가야 될 건데, 근데 우리 매도인 쪽에서는 이렇게 우리 매도인이 잘못해놓고, 자, 1억이 아니라 매수인 준돈 5천만 원도 아예 안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매도인 쪽에서, 우리 매수인 쪽에서 너무 보장이 안 되니까요, 요거 잘될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해서 이제 바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그래서 이제 요 돈이 자꾸 우리 매도인 손으로 가니까, 자, 5천만 원도 가고 2억도 막 가고 그러니까 안 돌아와, 우리 매도인 잘못해놓고 안 돌아와, 이러니까 매수인 정말 보호가 안 되니까, 우리 매수인, 그러니까 이 제도는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을 보호한다, 꼭 이렇게 이제 우리 가끔씩은 아주 간단하게 뭐 매도인 보호다 이런 소리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매도인 사고 쳐놓고 돈을 안 돌려주네, 라고 해서 소송 가야 된다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돈을 준 매수인이 보호가 안 되니까 요 제도는 매수인 보호지 매도인 보호가 아니다,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을 좀 주지 말고요, 저렇게 5천만 원 가고 안 돌아오니까 주지 맙시다, 2억도 주지 맙시다, 맡겨놓읍시다. 근데 우리 매도인도 큰 문제 없는 게 맡겨놨다가 요거 빼줘 그러면 빼줄 수 있다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맡겨놓자 중간에 찾아온다, 라고 해서 요 제도가 미국에 있었다, 기원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먼저 예치부터 먼저 볼까, 예치 맡겨놓자 하고 5개입니다. 이렇게 자꾸 돈이 가니까 매도인이 받고 안 돌려줘, 매수인 전혀 보호가 안 되니까 맡겨놓읍시다. 그럼 이제 첫 번째가 누구 명의로 어디다가, 여기서 우리 시험 문제 아주 뭐 최근에도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예치 명의자. 자, 명의를 먼저 정해야 될 겁니다. 통장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예치 명의자. 자, 먼저 자, 첫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 근데 우리 매도 매수인 외에 이제 다른 사람도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를 약간 못 믿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너 말고 다른 사람 없냐? 6개나 있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여기 뭐 시험 문제 너무 쉽게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를 못 맡긴다, 맡길 수 있다, 소속이 안 되지, 임원사원이 안 되지,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치기관 안 될 건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대통령, 개업을 싫어하니까 대통령령이 정한 자.
라고 해서 대통령 항상 우리 법에서는 뼈대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저기 대통령 네가 한번 만들어 봐 라고 대통령 영의 그러니까 시행령입니다. 영의 시행규칙은 아니고요. 영의 정한 자 자 이렇게 정한 자라고 해서 이제 공금 신체보관 6군데라고 해서 우리 24회 때 다음 중에서 예치명이자 예치기관이 아닌 것은 했을 때 법원이 정말 없었는데 그게 정답 그러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공금 이렇게 앞글자 따놓고 이제 공금은 신체에다가 보관한다 라고 앞글자 이렇게 따놓으시면 그래도 약간 편할 것 같습니다. 공금 신체보관 그 얘기입니다. 먼저 협회에 우리 협회가 이걸 해보려고 많이 정말 시험 문제도 꼭 한 문제 내라 그리고 우리 개업들한테 요거 맡겨놓을 사람 없니라고 해서 그건 이제 수수료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공제사업을 공제사업을 하는 자 공제사업을 하는 자도 바로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요 소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다. 공인중개사 협회가 바로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금융기관입니다. 자 금융기관 자 예전 첫 번째 우리 법 만들 때는 그냥 금융기관이거든 요즘은 은행 자 시중에 은행도 가능하다. 한 곳도 아예 그죠. 지금 현재는 한 곳도 하는 곳은 없는데 어차피 은행도 가능. 어차피 뭐 돈을 제일 잘 맡아주는 게 은행일 거니까 입니다. 우리 예금도 다 은행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탁업자입니다. 자, 신탁회사하고 같은 겁니다. 하단 신탁업자 여기도 가능하고요. 뭐 토지나 건물을 많이 거기다 맡겨놓을 건데 가능해요. 뭐 명신탁 그런 거 말고 신탁회사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최신관서 그러니까 최신관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체국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뭐 협회 그다음 은행 이런 수는 같은 의미니까 우체국도 가능 계획입니다. 뭐 여기도 이제 맨날 뭐 택배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우체국도 예금 보험 적금 다 있습니다. 돈 잘 맡아줘 오기입니다. 우편물만 잘 맡아주는 게 아니라 돈도 잘 맡아줘 오기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도 어차피 뭐 여기도 뭐 보험금 많이 맡아봤으니까 잘할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 전문회사입니다. 아직은 안 정해졌는데 뭐 리츠 같은 관리 전문 회사도 뭐한다?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24회 때 다음 중에서 예치명의자, 예치기관 아닌 것은 여기 이제 법원이 정말 법원을 아무리 봐도 법원 없어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무슨 공기업이나 그리고 사기업이나 이런 이제 뭐 기업 이런 건 아예 없습니다. 그다음 뭐 사기업도 이런 건 아예 없고 뭐 실무교육 같은 대학 이런 건 아예 없을 겁니다. 뭐 대학이 뭐 돈 맡아주겠니? 그런다. 실무교육이나 하겠지.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자산관리공사 거기는 공매나 아직 법원이나 여기도 아예 안 될 건데 자산관리공사 여기도 이제 여기는 불가능 여기는 경매하는데 여기는 공매하는데 자산관리공사 이런 것들이 이제 가끔씩은 경매 공매 때문에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없게 자꾸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안 되는데 가가지고 그거 하세요 그러면 저거 한정지산자 막 이럴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미리 수령 우리 매도인도 중간중간에 돈을 못 찾아가면요. 안 맡겨. 그럴 겁니다. 안 맡겨 그러면 이 제도가 아예 의미가 없을 겁니다. 나 돈 필요해. 빼줘. 자, 5천만 원 빼줘. 2억 빼줘. 그러니까 여기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매도인이지 매수인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매도인이 찾을 수 있다. 원래 받을 수 있었는데 잠시 맡겨놨다. 이런 소리입니다. 미리 또는 뭐 우선 수령 이렇게 표현하는데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을 절대 못 찾아가. 그러면 그런 거 아니오게입니다. 찾아갈 수 있어. 근데 찾아가는 과정에서 또 매수인 다치면 안 되니까 끝까지 매수인 보합시다. 보증서. 잘못되면 보증보험회사가 돈 다 내주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보증서. 이렇게 이제 보증서를 발행할 건데 우리 보증서 발행기간은 딱 두 개. 자, 보증서 발행기간. 여기도 뭐 심하게 안 물어봤는데 두 군데. 근데 여기서 이제 딱 하나가 딱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여기저기 정말 모두 가능합니다. 뭐 시중은행 한 곳도 하는 곳은 없는데 첫 번째 금융기관도 가능.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보험회사 말고 보증서니까 보증보험회사. 그러니까 여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냥 보험회사고 그다음에 여기는 보증보험. 우리 보험회사하고 보증보험회사 아예 다릅니다. 여기는 보증만 서주는 데입니다. 저기 서울보증보험 이런 거 있습니다. 아, 두 번째가 이제 보증. 같은 세트로 보험회사 그러면 안 되고요. 저것도 심하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보증보험회사라고 해서 여기 두 군데라고 기억하시고요. 아 뭐 여기 예치명의자 예치기관하고 같다 그러면 여기도 말이 안 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보증서 교부입니다. 자 보증서를 누구 줄 거예요? 보증서 교부. 자 여기 뭐 번지수 정말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돼봤습니다. 자 좀 이따 여기다 이제 예치기관도 한번 써볼 건데 자 누구 줄 거냐? 예치
그죠? 여기 명의자 통장 들고 가야 되니까 예치 명의자 아마 또 내볼 만한 이제 가능성이 이제 충분히 있습니다. 예치 명의자 통장 들고 갑시다. 여기 번지수는 맞는데 괜히 막 돈 찾으러 간다고 통장도 안 들고 예치기관 아니라는 겁니다. 예치기관 말고 어디요? 예치 명의자 이러셔야 됩니다. 어차피 뭐 여기는 이제 같으니까 두 번째 뭐 예치기관은 우리 예치기관은 이제 개업만 뺍시다. 라고 해서 이제 예치기관은 개업 공인주사한테는 명의는 가능해도 돈을 맡겨놓는 기관 거기에는 예치기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금융기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놨고요. 뭐 여기 다 써놨으니까 자세히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공제. 공제 사업을 하는 공인주사 협회. 그리고 신탁업자 등. 그러니까 딱 여섯 군데입니다. 공금 신체 보호가. 자, 신탁업자라고 해놓고 이제 딱 세 개만 우리 법에 딱 예시해놓고요. 나머지는 쓰기 귀찮으니까 등.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개업만 하나 빼라는 겁니다. 개업한테 뭐 돈을 맡겨놓으면 고양이한테 생사. 여기 이제 명의만 정하니까 개업은 가능했겠지만요. 공금 신체 보관 개업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치기관에는 개업은 없다.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우리 개업 공인주사만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도 수험 문제 많이 내봤고요. 개업 공인주사만 공금 신체보관 저 여섯 군데는 아예 제재 같고요. 바로 이제 여기만 의무. 만약에 의무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면 업무정지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불이행. 우리 시험 문제 이제 별표 1개월 여기까지 내봤습니다. 자, 이에 불이행에 대해서는 이제 업무정지를 사무소 문을 닫게 하겠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그리고 별표. 자, 별도의 표가 있는데 별표에는 1개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 1개월까지도 시험 문제 한 두 번 정도는 안 틀리고 나와 봤습니다. 사무소 문 닫어. 그리고 개업 혼자만이니까 별표 1개월,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는데 그렇게 세지는 않고 우리 개업 한 명, 별표 1개월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첫 번째 이제 약정. 약정하여야 한다. 약정 의무. 그러니까 이 제도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맡겨놓고 어떻게 찾아오고 실비를 누가 부담하고 그런 약정을 하여야 한다. 이런 것 갖고 뭐 틀리게 하지는 아예 않을 거고요. 약정의 의무. 그 다음에 분리해서 관리. 따로 분리해서 뭐 해라? 관리해라. 분리해서 관리를 통장 하나 따로 만들어서 아예 돈을 맡겨놓으라는 겁니다. 같이 섞어 놓지 말고. 라고 해서 이제 계약금 누가 맡긴대 그러면 통장 하나 따로 만들어. 라고 압류 안 당하는 통장도 있으니까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관리를 안 하면 약정 의무 이행 안 했을 때가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약정 안 했을 때 그렇게 약정 안 하게 되면 사무소 문 닫아 업무 정지. 그다음에 세 번째 인출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독립 받으면 괜찮을 건데 인출을 하면은 업무 정지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예 맡겨놓고 자기 돈도 이제 막 찾아가냐고 그러면 업무 정지요. 이러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우리 마지막에 뭐 지급 보장. 자, 지급 보장이라서 이제 계약금 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든지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거나 증서 줄 건데 증서를 매도물수한테 교부. 그거 안 했을 때는 업무 정지다.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 이제 간단하게 꼭 나오니까요. 한번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맡깁시다. 이거 미국의 제도. 그럼 누구 명의로 어디다가. 한번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어디다 맡기게 자주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중간중간에도 찾아올 수 있다. 여기는 매도인도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매수인만 너무 보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매도인이 삐져갖고 나 안 해. 이럴 겁니다. 자, 중간중간에 찾아올 수 있다. 또 찾아오는 과정에서 매수인 다치면 안 되잖아. 아주 끝까지 눈물나게 보호됩니다. 보증서 발행합시다. 그거 보증서 발행해서 누구 줄 거냐. 라고 해서 이제 제도를 한번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하여튼 안 돌아오니까 맡기자. 오늘 뭐 매도인도 어차피 은행에다 맡기려고 했는데 그냥 맡깁시다. 라고 비용도 안 들어가니까 매수인이 부담할 거니까 중간중간에 찾읍시다. 알았어. 매도인이 알았다고 흔쾌히 일단 허락을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개업이 제대로 안 하네. 업무 정지 얻어맞아. 공금 신체보관 제재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은행 보고 문 닫어. 우체국 보고 문 닫어. 그러면 날 네가 놔버릴 거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하여튼 우리 개업공사 만만한 게 우리 개업 하나요. 별표 1개월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마 올해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한 24회 나오고 이제 계속 안 나왔다가 작년에 드디어 나왔다. 자, 그럼 이제 너무 오랫동안 계속 안 나왔으니까 연거푸 또 내볼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럼 이제 자, 우리 70페이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그 박스 정말 잘 되어 있는데 한번 잘 보실까요? 자, 먼저 계약금. 그러니까 어떤 돈은 못 맡긴다 그러면 아예 안 되고요. 자, 70페이지 딱 비교 정리.
자, 그것만 딱 봐도 정리가 돼요. 아주 뭐 자세하게 볼 건 없습니다. 나 먼저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잔금. 그러니까 잔금은 못 맡긴다네. 다 끝나는 마당이니까 안 맡길 것 같습니다. 아니요. 잔금 오늘 가고 인도는 다음 주. 이럴 수도 있으니까 맡깁시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돈은 다 맡겨.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누구 명의로. 그래서 개업도 가능. 그 다음에 공금 신체보관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시면 꼭 좋을 것 같고요. 공금은 신체보관, 신체에다가 맡긴다. 하여튼 법은 없어. 그리고 여기다가 보증보험회사 그러면 안 됩니다. 예치 명의자는 보험회사지 유사품에 조심하세요. 보증보험회사 아니고 6번 잘 봐라. 그입니다. 보험회사 친구도 많이 다닌다. 보험회사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뭐 하는 곳은 거의 없는데 그 다음에 예치기관 보실까요? 이제 명의만 정한 거니까요. 어디다가, 어디다가 그러셔야 됩니다. 자, 세 개만 딱 예시해놓고 개업은 빠졌다 그입니다. 금융기관 나오죠. 공제사업을 하는 자 그리고 신탁회사, 신탁업자라고 해서 이제 나머지 공금신체보관에서 이제 세 개는 빼버렸고 하다 개업엑스. 개업은 절대로 예치기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딱 여기까지가 예치. 자, 그냥 여기다 예치기관 위에다가 예치 이렇게 써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이제 옆에가 보증서 발행이 미리 수령. 우선해서 수령하겠다. 미리 수령. 보증서 발행합시다. 두 군데. 보증, 예,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여기서 보험회사가 발행한다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요. 보증이니까 보증보험회사가. 그러니까 보험회사하고 보증보험회사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증. 그러니까 보증만 써주는 보증보험회사.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이제 보증서 교부 해놓고 이제 예치 명의자. 예치기관 말고. 그러면 여기는 아주 완벽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개업만 업무정지 별표 1개월. 그것까지 딱 써놓으면 정말 완벽하게 정의가 꼭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도 정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개보수를 보니까 중개보수가 꼭 시험 문제가 두 개 나오는데 작년 때는 아마 그런 해가 없었을 것 같은데 한 문제도 아예 안 나왔습니다. 막 계산 문제도 안 나오고 중개보수 문제도 아예 안 나오고 아마 출제원 좀 주무신 것 같고 그입니다. 정말 출제원들이 이거 빼먹고 안 낸 건 정말 유례가 없었는데 너무 심하게 안 냈었다. 중개보수는 일단 두 개, 계산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내용 문제 하나 꼭 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에 이제 중개보수 한번 내용만 간단하게 봐볼까요? 먼저 그리고 보수의 성격. 노력으로 받는 보수. 뭐, 들어가는 거는 없고, 고생해서 받는 게 바로 이제, 여기는 보수. 자, 그걸 이제 용역, 그럴 겁니다. 용역의 알선, 이런 것처럼입니다. 서비스. 모두 서비스업이나 다름 없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중개보수 청구권. 옛날에는 좀 많이 냈었고요. 자, 먼저 발생은. 여기 정지 조건부입니다. 먼저 발생했다. 그러니까 거래 계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개 의뢰에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어. 그러면 중개보수가 발생했다고 본다는 겁니다. 발생했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청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계약도 안 해놓고 보수를 달래요. 이제 달라고 손바닥 내밀면 이제 손바닥 뒤지게 얻어맞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계약하고 받아.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효력까지 발생을 안 하고요. 어차피 뭐 나중에 계약서 쓰면 받을 거니까 발생만 했다고 본다는 겁니다. 효력은 발생 안 한다. 정지 조건. 우리 민법 등에서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이런 걸 배우니까요. 이놈 이제 중개보수 발생도 그리고 청구도 복잡하게 저 민법처럼 복잡하게 해놔갖고 판례만 어렵게 내놔갖고 옛날에는 가끔씩 이랬었다는 겁니다. 중개계약 때, 중개계약 때지 거래계약이 아니여 발생은. 근데 청구는 못해 그입니다. 그러니까 오자마자 이마박에서 발생. 근데 청구는 다 끝나서 거래계약서 쓸 때. 그러니까 저기 뭐 중개 완성 거래계약 거기는 청구는 우리 생각하고 아예 똑같으니까 그건 내는 게 아니라 발생. 발생은 거래계약이 아니다. 중개계약 때 이미 발생했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볼까요? 청구. 청구는 그냥 우리 생각하고 똑같죠. 다 끝나서 계약이 성립했을 때 청구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 요거 우리 법전에 나오는데 아주 간단하면서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우리 개업 때문에 계약이 없어졌다. 그러면 중개보수 청구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개업공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그다음 거래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됐다는 겁니다. 중개의뢰 말고 중개의뢰 잘못이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개업공사는 보수가 어쩐다? 소멸한다. 개업 때문에 계약이 없어지면 중개보수도 없어진다. 같이 죽는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중개보수. 항상 우리 중개보수는 주택과 주택 외.
크게 나눠보시고, 자, 주택은 이제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자, 두 번째 줄로 한번 알아볼까? 매매 교환은, 소유권이 넘어가는 매매 교환은, 자, 그럼 돈 좀 있나 봐.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0.9. 0.9 이내에서 이제 시도 조례로 정할 거고요. 그럼 단계가 딱 있습니다. 뭐 0.6, 0.5. 자, 보수 요율을 아예 줄 거니까 전혀 암기하지 마시고요. 아래 보실까요? 임대차 등. 그러니까 매매기한 저 두 개 말고 임대차 등은 얼마라고요? 0.8. 한 단계가 낮습니다. 세서 하나 봐. 자, 그러니까 보수를 조금만 좀 적게 받으라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한테 많이 받을래? 이럴 겁니다. 정말 너무 쉽게 내면 매매 교환다가 0.8. 아니요. 임대차자 0.9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 받으면 교도소 보낼 거예요. 초과 보수로 견시해야 됩니다. 금쟁이 매매하면 초과 판단 세 번째 나오잖아요. 정말 우스갯소리 아니고 교도소 가요. 입니다. 그리고 시도에 뭐라고요? 조례. 그러니까 우리 중개보수는 시군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법에 있다. 그게 아니라 조례에. 그럼 지방은 지방대로 알아서 해라.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아, 시도에 이제 조례로 정할 거고요. 그리고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주택 외. 자, 주택 외면은 이제 주택 말고, 그럼 상가, 공장, 그리고 땅. 이런 것들은 이제 주택 외로 가야 됩니다. 자, 주택 외에는 매매 교환, 이런 것들 아예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얼마라고요? 0.9. 근데 이제, 자, 먼저 첫 번째는 85제곱부터 아마 여기다 60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25.7평 나온다는 국민주택. 국민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주택 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면 세 개가 여기는 꼭 충족이 돼야 됩니다.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부엌도 있어야 되고 욕실도 있어야 되고 완전히 주무시는 곳하고 거의 똑같구만 게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무실도 쓰고 주택으로도 쓰고 게입니다. 업무 보다가 밤 되면 거기서 주무시고 이런 것들은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미 시험 문제에 막 물어봤다. 기억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요건을 갖추. 자, 이렇게 모두 갖췄으니까 부엌은 있는데 화장실이 없네 그러면 이런 거 아니요. 그냥 0.9 받아. 그게입니다. 그리고 쌍방울부터 이제 각각 받는데 저 박스의 요율을 받으라는 겁니다. 보수 계산해봐라. 이런 문제가 이미 나왔습니다. 기출문제 한번 풀어봤구만요. 그게입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공용면적은 빼라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85제곱부터 이하. 정말 60제곱부터 말고 소형 같은 60제곱부터 말고 85제곱부터 이하.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니모 보실까요? 상하 수도 시설이 설치가 돼 있다는 겁니다. 방바닥에 물이 왔다 갔다 주무실 수도 있다고요. 자, 먼저 부엌, 그다음에 화장실, 그다음에 목욕 시설 이런 식으로 다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최소한 세 개는 다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매 교환은 항상 이렇게 매매 교환하고 나머지 이렇게 나눕니다. 자, 매매 교환 얼마라고요? 아마 여기다 0.6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 0.4 이러면 금방 알 거고요. 자, 이 보수 요율 한번 속여봤습니다. 얼마입니까? 1,000분에 5니까 0.5%. 자, 1,000분에 5 옆에다가 0.5%. 자, 시험 문제는 그냥 0.5%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냅니다. 뭐 1,000분에 5나 0.5%나 같아.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5 저렇게 이제 여기다 뭐 100분에 0.5 뭐 이런 것보다도 이제 저렇게 5 그리고 4 이렇게 딱 떨어지게 하려고 여기다 1000분에 이렇게 놨습니다. 우리 법을 이제 꼭 전공하신 분들은 숫자를 저렇게 0. 얼마 이런 것부터 이제 벌써 막 머리 쥐날라고 하니까 저걸 저렇게 세법도 맨날 저럴 겁니다. 꼭 이렇게 한 0.5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5, 4 이런 식으로 꼭 나오게 하려고 막 만분의 5 막 이런 식으로 항상 쓰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임대차 등 보실까요? 1000분의 얼마? 4. 이 얘기는 0.4%입니다. 0.4% 퍼센트까지 꼭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동그라미 두 개가 떨어지면서 얼마? 안만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보실까요? 85제곱부터 이한데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다. 그 부엌 없다. 화장실 없다. 욕실 없다. 자, 그럼 주택 외면은 뭐라고요? 여기는 1000분의 9. 그러니까 임대차까지도 0.9입니다. 이 요율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 뭐 자주 물어볼 거고 실무 가면 맨날 매일같이 임대차 계약 쓰면 헷갈리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얼마라고요? 1000분의 9. 자, 거기 1000분의 9 아래다가 0.9%라고 꼭 한번 내 손으로 써놓으시고요. 자, 시험 문제는 저렇게 1000분의 9보다는 0.9가 더 많이 나와. 0.9% 내에서 협의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임대차는 0.8이 아니라 임대차도 0.9. 그건 아까 주택이었었고 여긴 주택 외니까 장사하잖아.
사무실이잖아. 그러니까 임대차까지도 0.9% 내에서 협의로 알아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상한 요율을 명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받고 싶냐. 왜냐면 0.9% 내라고 했으니까 0.8도 되고 0.7도 되니까. 하여튼 주택 왜 그러면 우리 사무실에다가 0.9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뭐하러 0.7 받습니까? 0.5 받습니까? 그런다고 매도모 있으면 안 좋아해요. 게임이다. 우리 바보로 취급하지. 게임이다. 자, 주택 외 중개대상 뭐니까 그러니까 주택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아 여기나 협의가 아예 안 되고 명시를 안 할 건데 주택 외니까. 주택 외니까 1,000분의 그 범위 안에서 자, 두 번째 줄입니다.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요율을 개시를 반드시 하시라는 겁니다. 자, 아래 보실까요? 한도 옆에다 뭐 해야 된다? 명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택과 주택 외에는 나눠서 중개보수 요율을 나누어서 반드시 명시를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택은 정해져 있을 거니까 그대로 명시하고 그 다음에 주택 외에는 0.9인지 0.8인지 명시를 하라고 얘기입니다.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0.8 받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0.9 그러면 초과해서 받는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1학년 일반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겸용주택도 정말 많이 돼봤고요. 주택하고 상가 사무실이 막 섞어졌네. 게임입니다. 먼저 건축물 면적 중에서 이제 주택의 면적.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초과 그러면 안 되고요. 2분의 뭐라고요? 2 이상. 이상이니까 50%를 딱 포함을 합니다. 게임입니다. 면적이 50평, 50평 그러면 어디 갈 거예요? 게임입니다. 자, 이상이니까 여기는 자, 2분의 1에 딱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요율, 그럼 시도의 조례, 그입니다. 시도 조례로 가야 되고요. 박스로 가게 되면 많이 못 받을 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두 번째 볼까요? 주택의 면적이 얼마요? 2분의 1 미만. 상가 사무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택은 40평, 상가 사무실은 60평이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요? 주택 외. 자, 주택 외면 0.9% 내에서 협의로 오게입니다. 저기 박스 아래 동그라미 2번하고 같네, 게입니다. 한쪽으로 뭐라? 한쪽으로 뭡니다. 같아. 50평, 50평 같아도 그건 주택이어게입니다. 상가 사무실을 0.9 곱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40평 주택은 상가 사무실 60평 그러면 다 주택 외니까 0.9로. 그럼 주택도 많이 바꿨네. 0.9로 확 때리겄네. 기능시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우리 매매. 매매는 이제 매매 금액에다가 바로 요율 한도만 넘어가지 말어라 그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교환 보실까요? 우리 교환은 정말 우리 시험 문제 가면서 많이 돼봤습니다. 뭐 실무 가면 교환 많이 안 할 건데 문제는 많이 나와서 3억짜리 4억짜리요. 그러면 어떤 걸로 받을 거예요? 우리 시험 문제가 무슨 각각 평균 적은 이렇게도 내볼 만합니다. 평균은 내봤습니다. 먼저 교환 대상 중개 대상 물 중에서 거래 금액이 어쩐다고요? 큰. 그 큰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시험장 가갖고 큰. 큰은 맞는데 뭐 적은 각각 평균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보라 게입니다. 하여튼 우리 중개보수도 여러 번 계산시키지는 않습니다. 자, 큰 거 정해서 게입니다. 3억 4억 그러면 4억으로 계산하라는 겁니다. 5억 6억 그럼 6억으로 자, 그 얘기입니다. 큰 가액으로 해서 이제 거래금액으로 해서 각각 쌍방한테 똑같이 받아라. 그럼 이제 자, 세 번째 자, 임대차는 계산 문제가 꼭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데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으면 그 월세에다가 100 아니면 70. 자, 여기서 이제 자, 차임에다가 먼저 100을 곱해보고요. 근데 5천만 원 이상이면 그 100을 곱해서 그대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5천만 원 뭐만요? 미만이면은 자, 세 번째 줄 왔습니다. 미만. 꼭 밑줄 한번 잘 해놓으시고요. 그러면 환산 개수가 얼마라고요? 70. 100이 아니라 70이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못 사니까 조금 적게 받아라. 자, 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 세 번 잘 보실까요? 요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고 문장으로도 많이 나오고 근데 동일 세 번이 나온지 정말 손가락으로 세 봐야 됩니다. 어째 문장이 좀 짧아요. 동일 두 번만 나오고 매매 이러면 정말 어이없다는 겁니다. 세 번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네 번째 볼까요?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그러니까 사람도 바뀌지 말아라. 물건도 바뀌지 말아라. 사람이 바뀌었네? 그럼 여기 아니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동일한 중개대상물이고요. 정말 물건도 안 바뀝니다. 그리고 또 누구라고요? 동일한 당사자 간에. 그러니까 매매계약도 갑을, 그 임대차 계약도 그 갑을. 그입니다. 뭐, 갑병. 이러면 안 된다. 그입니다. 동일한 당사자. 요 당사자가 꼭 맞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매매계약도 갑을, 임대차 계약도 갑을. 그러니까 그 집을 팔고 그 집을 못 떠나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하면 그러겠니? 그러니까 지지 팔고 그 지집에서 다시 전월세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좀 어두가도 못하는 불쌍한 매도인. 자, 그러니까 좀 봐주자는 겁니다.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다 받을래? 그럽니다. 다 받아봐. 교도소 보내줄 거요. 그럽니다. 매매로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정말 동일 딱 세 번 나오죠. 중개사 사물 앞에 동일 한 번, 당사자 앞에 동일 두 번. 정말 손가락으로 세 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주에 동일한 기회. 그 매매계약서를 쓰면서 임대차계약서도 거기서 바로 쓰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바로 쓰는데도 당사자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가불 계약서 쓰고 을병이 임대차 계약서 쓰고 그럼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매매 계약만. 여기다 또 매매 옆에 또 전세도 있으면 큰일 납니다. 매매 하나만 됩니다. 안 그럼 매매할 거예요. 기능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줄에 매매에다가 꼭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거기다 숫자 1을 딱 하나 써놓을까요? 1 하나만. 전세 못 받아, 월세 못 받아, 그럽니다. 받지 마로. 받으면 교도소 보낼 거예요. 매매가 크게 나오니까 소원 풀었잖아.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중개보수, 아까 이렇게 거래금액에다가 요율. 근데 만약에 산출액이 나온 금액이 한덕을 막 넘어갔다는 겁니다. 80만 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만? 한덕 안에서 받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개보수 기준에서는 쌍방한테 이렇게 각각 받고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중개보수는 그러면 곱하기에야 정답. 뭐 그냥 매도인에게만 임차인에게만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되고요. 그래서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80만 원이면 80, 80이지 40, 40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매도 매수는 80만 원 그러니까요. 매도 매수는 각각 40씩 내갖고 80을 맞춰줍니다. 자, 두 것들이 그냥 옥상으로 끌고 갈 수도 없고 정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80 달라고 하니까요. 둘이 80을 만들어줍니다. 왼수들이 80, 80을 달라는 소리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중개보수가 왜 그렇게 많이 비싸냐고 우리 월세 내면 우리 받는 게 없어. 그렇습니다. 집에도 못 가져가. 게임다. 1층이니까 얼마나 사무소 월세가 많이 나오냐고. 우리도 정말 건물 좀 매개 살리느라고 정신 없습니다. 아무튼 건물 얼른 사야 됩니다. 그래야 월세 안 들어가고 편하게 중개하고 좀 무리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초과해서 받고 교도소 가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사무소 문 닫고 우리 꼼짝 못 합니다. 중개부서 다 알고 와요. 저것들이. 어째 좀 맞네요가 아니라 나 아예 영수증 딱 주세요. 그러면서 세종시로 바로 갑니다. 시장님한테 일로 바칩니다. 그럼 우리 문 닫아 교도소 보내. 막 난리가 납니다. 정말 우스갯소리 아니라고요. 자, 또 여섯 번째 2번. 자, 2번 옆에다 별표 3개를 넣으실까요? 아마 중개보수 문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찾아봐라 그러면 요거요. 게입니다. 항상 중요한 문장이 따로 있습니다. 출전들을 다 알아. 게입니다. 먼저 주택. 자, 주택은 사무소하고 물건 소재지가 다르다. 그러면 어디냐? 라고 정말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자, 먼저 주택하고 실비의 경우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하고 그리고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 그럼 여기다 이제 중개대상물은 저기 서울 이렇게 한번 써보고요. 중개사무소는 대전 이렇게 한번 써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중개대상물 서울을 따라갈까요? 자, 물건 있는 쪽 아니면 시도조례라고 있으니까 사무소가 있는 대전을 따라갈까요? 어디를 따라갈까요? 꼭 물건 따라갈 것 같은데 사무소. 사무소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조심해라. 게임다. 왜냐하면 서울은 0.5인데 그리고 대전은 0.4다. 이랬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사무소 따라가. 사무소. 물건에 인천이 있어도 대전. 사무소가 대전에 있으면 대전이라고 게임다. 세종시면 세종시고 게임다. 하여튼 지역은 안 따라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정해놨으니까 왜요? 또 그러지 말고 게임다. 다른 경우는 자, 두 번째 주로 결론 나오잖아요. 중개 사무소. 정말 우리 분사무소도 분사무소라고 합니다. 맨날 주된 사무소다. 신속관대지 그리고 거기도 막 다 맨날 주된 사무소인데 중개보수만큼은 거기 분사무소예요. 그 정도로 사무소만 무조건 따라가자는 겁니다. 안 복잡하게 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개사무소지 다른 쪽 절대 아니다. 그리고 정말 분사무소 나왔네요. 분사무소도 분사무소 시도의 조례다. 맨날 주된 사무소. 그거 설치고 이전이고 휴업이고 인장 등록이고 맨날 주된 사무소라고 했는데 중개보수만큼은 분사무소요. 라고 그 정도로 정말 심하게 사무소만 따라간다.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리금은 이제 중개보수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일곱 번째 중개보수는 언제 받을래? 그리고 확인설명서에다가 보수 지급시기도 써야 된다. 이제 안 쓰면 이제 업무정지 때릴 거예요. 요 소리입니다. 새로운 소식은 지급시기도 아예 딱 써져 있습니다. 먼저 개업공사 중개을행의 약정.
근데 약정은 거의 대부분 안 합니다. 오자마자 중개보수 언제 주세요? 그러면 잽싸게 사무소 나가니까 얘기를 못 하고요. 하여튼 약정이 따르는데, 그거 뒤져볼까요? 약정이 없으면 다 끝나서 옵니다. 다 끝나서. 저 끝에 볼까요? 거래대금 지급이 뭐? 완료된 때. 딱 한마디로 잔금. 잔금 치를 때 받는다. 근데 요 중개보수 뭐 시기를 잘못했다고 해서 제재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여튼 쓰라고. 그 얘기입니다. 그 정도만 정리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아니면 제외한다. 이거 포함되지 않음으로 그입니다. 포함된다가 아니라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라는 겁니다.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없다. 부가가치세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80만 원 그러면 한 10%의 부가가치세가 나옵니다. 그럼 매도 매수인 쪽에서 부담을 해야지 우리가 부담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비스는 매도 매수인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도 매도 매수인. 그러니까 포함된다가 아니라 포함되지 않는다. 또 제외된다. 중개보수 외에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못 받게 했는데 지금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로 실비도 자꾸 나옵니다. 실제 비용 쓰고 돌려받는가. 우리가 먼저 비용을 쓰고 나서 돌려받습니다. 자, 먼저 금방 보셨던 계약금 등에 반환 채무 이행 보호장. 그리고 이제 권리관계, 사실관계 등의 확인. 딱 두 개로 나눠봐야 됩니다. 확인하고 이치입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이제 자 부담한 사람 나왔는데요. 확인. 근데 누구 집을 확인했나요? 매도인지. 자 이전 집.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한테 자 실비 주세요. 대장이나 등기상 증명서 떼려면 돈이죠. 몇백 원이라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전. 하다 확인은 이전. 확인은 이전 집을 확인했으니까 매도인 보고 자 돈 주세요. 실비. 여기다 매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취득 그래도 절대 안 되고 자꾸 냅니다. 확인. 일단 확인 아래 이전. 이전하고 확인하고 이전하고 꼭 세트로 동그라미 한번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누구요? 누가 보장되는데? 취득. 자, 취득 쪽에도 취득 쪽에다 청구를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잘못 청구하면 안 되고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 세 번째, 옛날에는 영수증이 조금 있었고요. 근데 지금 영수증이 있다 없다? 없다. 뭐 지금 영수증 같은 거 없다.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보수 이제 조금만 간단하게 이제 몇 개 좀 보다가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도 한번 보수 계산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또 많이 길어지니까요. 한번 이제 71페이지 이제 중개보수. 자, 중개보수가 이제 꼭 두 개가 나오는데 정말 작년도처럼 아예 한 개도 안 나왔다. 그럼 분명 이제 막 두 개는 꼭 나오니까요. 아, 먼저 내용 하나. 자, 이렇게 내용 한 개가 반드시 시험 문제 꼭 나왔었고. 그리고 최근은 또 자, 보수 계산 문제는 안 나오고 내용만 두 개는 나왔었는데 작년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예 안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 자, 특히 이제 우리 계산 문제는 임대차. 근데 임대차가 이제 5천만 원 미만인 거 100 안 곱하고 70 곱하는 거 거의. 그리고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여기도 이제 안 나온 지가 이제 한번 내놓고 안 나온 지가 조금 오래됐으니까요. 그놈이 나올 수도 있다. 아까 주거용 오피스텔은 요율 아예 안 줍니다. 0.5라는 거 알잖아. 0.4라는 거 알잖아. 0.4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었다. 70제곱미터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가 이렇게 하나가 나올 거고요. 자, 먼저 자,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중개보수. 자, 중개보수에 바로 자, 중개보수 요율. 자, 중개보수 요율 모르면 정말 안 되겠죠. 매일같이 계약서 쓸 건데 헷갈리면 되겠냐. 요술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주택. 크게 나왔을 때 주택과 주택 외 이런 식으로 꼭 나눠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주택이면 단독주택, 뭐 다가구, 다세대 이런 거 맨날 봤을 거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해서 주택은 상당히 여기 요율 자체가 좀 낮아요.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두 개로 먼저 나눠봐야 매매. 자, 수익권이 넘어가 임대차가 아닙니다. 매매하고 교환. 자, 교환도 많이 안 할 건데 교환 같은 것도 꼭 한번 해보시면 괜찮아요. 두 개가 잘 안 팔려요. 그럼 교환으로 해보시라는 겁니다. 땅 있는 사람은 건물이 괜히 좋아 보이고요. 남의 떡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은 또 땅 갖는 걸 또 소원으로 하니까 그렇게 이제 두 개 딱 교환하게 되면 골치 아픈 두 개가 딱 사라집니다. 이러니까 이제 교환하는 것도 정말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 이렇게 교환을 남들이 못 팔아 그러면 내가 팔게. 내 거하고 바꿔줄게 해가지고 매도 매수인 잘 설득해가지고 이제 요거 교환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팔라고 다 내놨는데 두 놈을 서로 바꿉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교환으로 중개보수 받게 되면 그 골치 아픈 두 개가 나란히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또다시 뭐 내달라고 하긴 할 건데 게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천분의 9가 0.9% 게임입니다. 우리 보통 뭐 시험 문제는 1000분의 9보다는 0.9 이런 식으로 많이 내고요. 내에서 그 다음에 시도. 자, 시도 조례인데, 이제 시도 조례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 조례 조요 오게입니다. 뭐, 5천만 원 미만이면 0.6이네.
뭐 한정 25만 원이네. 그런 거 아예 전혀 보지 마시고요. 일단 시도의 조례. 시도의 조례로 봐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임대차입니다. 자, 임대차 등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요 두 개 외에는 등에는 여기 모두 들어갑니다. 얼마라고요? 한 단계 낮춰라. 0.8입니다. 그럼 요 근처에 있는 거 뭐 매매기관에다가 0.8 아니요. 임대차에 0.9 아니요. 그입니다. 0.8. 0.8% 세사니까 한 단계만 낮춰라. 그입니다. 내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도 같은 5천만 원 미만은 0.6인데 우리 임대차는 0.5로 같은 5천만 원 미만에는 0.5로 한 단계가 낮아요. 라고 이러셔야 됩니다. 보수 여유를 무조건 주니까 시험 문제도 주니까 계산기만 가지고 가면 되고 그입니다. 여기도 이제 시도의 조례로 이렇게 봐줄 수 있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시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자, 두 번째 주택 외로 한번 바로 가볼까요? 주택이 아닌 주택 외에는 그럼 상가 사무실 자, 외에 바로 이제 요율 여기 이제 임대차 요율까지도 다 얼마라고 0.9 그리고 조례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알아서 받기 그럼 얼마 받고 싶니? 그래서 아까 주택 외에는 0.9여 0.8이여 이런 식으로 받고자 하는 요율을 아예 명시를 꼭 해놓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택 외 얼마라고요? 0.5%. 자, 주택은 나누지만 여기는 안 나눈다고 합니다. 위에서 뭐라고요? 조례 그러면 안 됩니다. 협의. 알아서 협의를 하라는 겁니다. 하다 여긴 조례 아니다. 조례 아니다. 그리고 임대차 같은 0.8% 없다. 이런 것도 이제 꼭 정지를 잘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는 뭐 장사하는 집이니까 사무실이니까 집은 있겠다. 뭐 집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도 0.9여.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 세 번째가 이제 아까 주거용 자, 면적을 한번 잘 보셔라 주거용 그리고 오피스텔 자,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자, 먼저 여기서도 이제 면적 첫 번째 우리 면적을 한번 잘 보시고요 면적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용도 면적하고 용도가 이제 같이 맞았을 때 여기 적용되지 면적은 뭐 여기도 이제 부엌 등이 다 있는데 막 90이네 100이네 그러면 여기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면적 얼마라고요 85제곱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용 면적 말고 전용 면적입니다 85제곱부터 이하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소형 같은 60 말고입니다 그리고 전용이다 공용 아니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도가 이제 부엌도 완전 주거용입니다 부엌도 있고 이제 화장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욕실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서 이제 여기는 아예 욕실 등으로 이제 돼 있어서 완전히 주거용이나 다름 아예 없다는 겁니다. 주무실 수도 있다. 그입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 첫 번째가 매매 교환은, 자, 우리 뭐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매매 교환은 얼마고, 여기도 아마 0.6이라고 한번 속여볼 만한데, 얼마라고요? 0.5%. 1000분의 5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조례도 아니고 협의도 아예 아닙니다. 무조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단일 요율. 저기 우리 재산세에 상가처럼 0.25%처럼 이렇게 단율 요율이지 뭐 여기처럼 뭐 오르고 내려가고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뭐 0.6부터 시작해서 0.5, 0.4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로 무조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계산해봐라 문제 나왔던 임대차. 이렇게 임대차. 임대차 등은 얼마라고요? 여기다 0.5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0.4, 0.4%. 정말 딱 정확하게 반토막입니다. 0.8인데 0.4% 받아라. 0.9인데 애매하니까 0.5 받아라. 라고 이제 계산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 이제 아마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이제 면적을 주고 90 그러면 아예 0.9% 이쪽으로 가야지 최대면. 여기다 또 0.5로 곱하고 있고 0.4로 곱하면 안 된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교환. 한번 교환 보실까? 교환은 얼마였습니까? 거래 금액이 뭐라고요? 큰. 이렇게 큰. 자, 큰이나, 그리고 높은, 뭐, 중요한 포인트는 요금이나 큰 금액, 우를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아까 이제 임대차. 요 임대차 보실까? 임대차. 자, 먼저, 자, 보증금에다가, 요 보증금은 그대로 할 건데, 자, 보증금에다가, 그리고 월세. 납부할 건데, 월세에다가, 먼저 얼마를 먼저 곱해보라고요? 먼저 100. 보증금처럼 만드는 개수가 이제 100인데 요 100은 이제 법에서 주는 환산 개수입니다. 100을 먼저 곱해봐. 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5천만 원 이상 그대로 가는데 만약에 5천만 원 미만 그러면 100을 곱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곱하라고요? 70을 곱하라는 겁니다. 5천 미만. 자, 좀 더 한번 해볼 건데 5천만 원 미만이면 100을 곱해서 그대로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동일 몇 번? 동일 세 번. 자, 동일 세 번입니다. 정말 세 번 정확하게 나온지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일한 중개대상물. 물건이 정말 바뀌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계산해봐라.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동일한 중개대상물.
A인 물건을 바로 이제 그 가불이 그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동일한 당사자. 요 당사자가 꼭 틀려져서 매매만이 아니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매매계약도 가불, 임대차계약도 그 가불 그입니다. 을병 이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동일한 기회. 매매계약서 쓰면서 그리고 임대차 계약. 그래서 요 기회가 이제 그 자리에서 그입니다. 매매계약과 그리고 전월세. 매매하고 거기서 이제 전세 월세 전월세 사는 사람 우리 매도인이 그 집을 못 떠나네 정말 이거 불쌍하니까 못 말하고요 매매 안 그러면 매매할 거예요 그럽니다 못만요 매매만 네, 여기다 이제 또 전세만 이러면 안 된다 매매만 매매만의 요율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정말 매매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제 마지막으로 겸용주택 쇼물제를 많이 들어봤고요 주상 복합건축물 이럴 겁니다 겸용주택 용도가 겸으로 상가 사무실 주택 이런 소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택으로 기준하고요. 뭐 초과 그러면 안 됩니다. 주택이 만약에 2분의 1 뭐요? 2 이상. 이상이면 50평 50평 그래도 한쪽으로 몰고 있습니다. 다 뭐라고요? 다 주택.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주택의 면적이 얼마라고 2분의 1 미만. 미만이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2분의 1 이상 다 뭐라고요? 주택. 자 주택이면 시도의 조례로 가겠구만 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 미만이 뭐라고요? 주택 외. 자, 주택 이렇게 이제 외로. 자, 외로 갈 거니까 요율을 잘 적용해라. 라고 이제 기원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번 이제 보수 계산 문제. 아마 이제 올해도 이제 자, 여기서 나눠서 이제 보수 계산 문제가 안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매매. 자, 임대차. 이런 것들만 몇 개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보겠습니다.